대전의 대표 음식 하면 칼국수를 꼽을 만큼 대전은 칼국수를 참 많이 먹고 또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전의 칼국수 사랑이 통계로도 증명됐다고 하는데요. 문은선 기자입니다. 골목마다 한두 개씩은 꼭 있는 칼국수 가게. 점심시간마다 식당은 직장인 등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또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또 바지락 칼국수나 뭐 물총조개나 그런 거 들어간 칼국수 종류도 다양하고 많아가지고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더워도 비가 오는 날엔 점심 메뉴로 어김없이 칼국수를 떠올립니다. 여름인데 콩국수보다 칼국수를 더 많이 드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단골손님이 많아요. 칼국수 축제가 있을 정도인 대전의 칼국수 사랑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인허가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국의 칼국수와 빵가게 분포 등을 조사한 결과 대전의 칼국수 가게는 700개가 넘습니다. 인구 1만 명당 5개 꼴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가게의 평균 영업기간도 7.9년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깁니다. 경부선 위주로 좀 많이 발달을 했더라고요. 인천, 부산, 경북, 대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또 인구수로 하다 보니까 대전이 역시. 전국 빵지 순례객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성심당이 있는 대전은 빵가게도 서울, 대구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빵가게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하지만 칼국수와 달리 빵가게는 영업기간이 5.5년으로 대구 다음으로 짧았습니다. 주식인 칼국수보다 유행에 그만큼 더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철도를 통해 들어온 밀가루가 칼국수와 빵이 됐고 도시 성장과 함께 이제는 대전의 대표 음식이 돼 전국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